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시청 홍보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요. 왜 휠체어를 타고 나왔냐? 네, 요즘에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휠체어를 타보고 우리 안산의 자랑인 하모니코를 직접 탑승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코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홍보맨이 직접 이 하모니코를 타보고 그 또 탑승 후기 또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사님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보열 주임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 올라가실게요. 네. 아, 이게 자동으로 잡아주는구나.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안전벨트군요. 네네. 급정지했을 때 앞으로 밀려가는 걸 잡고요. 밀고 뒤로 네. 들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용자님 안전을 위해서 네. 허리벨트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안전벨트까지 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벨트까지 직접. 아, 휠체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딱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고객님? 네, 저는 한대암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번 축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짜 와, 여기 약간 1인 비즈니스석을 좀 타는 느낌이고, 이게 제가 물론 뭐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공간이 정말 쾌적하고 넓고, 약간 저 혼자 좀 누리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괜찮고, 와, 역시 이거 하모니코 안산의 정말 자랑이네요, 이게.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촬영을 도와주시는 안산 도시공사 이보열 주인님께서 지금 운전을 직접 해주고 계신데, 주인님, 이 하모니코는 누가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1, 2급 분들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증 경증으로 나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3급 분들이 중증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3급으로 아직도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시의 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보행성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쪽에도 피드백이 오면 저희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이 불편하다는 상급 기관에서 진단서나 요양급여 상급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모니콜의 이용료는 무료인 건가요? 안산시 관대는 1,200원으로 그냥 무제한이고요. 1,200원. 그 다음에 시외일 경우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해도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부산을 간다고 해도 그냥 몇천 원이면, 뭐 몇만 원이면 그냥 갈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시스템이구나.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손을 굴려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손을 굴려서 이렇게 탑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마저도 약간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나요? 이 이용자분들 대다수가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게 보호자가 계시든 안 계시든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고 실체어 체결을 하고 마지막 허리벨트까지 안전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 의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체어를 꼭 안 타신 고객님들도 저희가 내려서 문을 열어드리고 안전하게 탑승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허리벨트까지 착용하는 거 보고 문 닫고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여기 좌석을 보니까 그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제외하고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몇 분 정도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총 네 분 다 타실 수 있습니다. 네 분까지. 네, 휠체어 또... 고객님 포함해서 네 분. 그러면 보호자분이나 네. 뭐 활동보조원 혹은 뭐 잠시 어디를 외출해야 되는 가족 단위로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또 보람찬 일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어린 우리 그 꼬마 친구들 고객들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저희가 좀 가슴이 좀 벅찰 때도 있고요. 아. 또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들 뭐 장애 있으신 분이나 65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저희 운전원 분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해서 칭찬 좀 해주고 상 좀 주라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뿌듯하고 좀 투명 의식도 갖게 되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또 자주 타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보면 또 마음이 또 뿌듯하시고 또 고맙다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한마디에도 또 이렇게 감동 받으시고 약간 그러시는 거구나. 네, 주인님 이렇게 저의 이동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안전하게 잘 왔고 운전도 되게 스무스하게 하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무섭거나 이런 느낌도 들지 않았고 완전 비즈니스석이다 라는 제가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교통지원팀 네. 네, 계시잖아요. 네. 그 한 말씀 저희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와 저희 공사에서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개용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안산시 화이팅! 하모니콜 화이팅! 네. 외치겠습니다. 네. 안산시 화이팅! 하모니콜 화이팅! 감사합니다.